우리가 사는 우주는 음양의 법칙으로 성립되어 있습니다. 보통 음양의 법칙은 태극도로 나타나기도 하죠. 흰 부분을 양, 검은 부분을 음이라고 합니다. 음양의 법칙이란 삼라만상은 음과 양의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음이 있어 양이 있으며 양이 있어 음이 있습니다. 남성이 있으면 여성도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음이 없으면 양도 존재하지 않고 양이 없으면 음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덴마크의 이론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상보성 원리에서 상반된 것이 서로를 보완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이 최소 단위인 소립자에는 파동성과 입자성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게다가 소립자는 관측되지 않으면 파동성을 가지고 관측되면 입자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소립자의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은 서로 상반하는 성질이지만 이 역시 음양의 관계입니다. 독일의 이론 물리학자인 하이젠베르크가 제창한 소립자의 위치와 속도는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에서도 위치는 정, 속도는 동으로 음양의 관계에 있습니다. 원자는 양의 전하를 가진 양성자와 음의 전하를 가진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라는 음과 양으로 성립됩니다. 우주의 창조 과정에서도 음양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탄생 순간이 극히 짧은 시간에 극소였던 우주 공간이 급격하게 팽창해 그때 방출된 열 에너지가 빅뱅의 불덩어리가 되어 폭발해 탄생했으며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이대로 계속해서 팽창할까요? 아니면 다시 수축해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그도 아니라면 얼음처럼 굳어버리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폭발하는 빅뱅과 반대로 축소되면서 종말한다는 가설을 대붕괴라고 합니다. 우주의 탄생 프로세스는 물질과 반물질에 의한 쌍생성, 쌍소멸이 반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소립자로 구성된 것을 물질, 소립자와 반대의 전하를 가진 반입자로 구성된 것을 반물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음의 전하를 가진 전자를 입자라고 하면 반입자는 양의 전하를 가진 양전자라고 합니다. 소립자와 반입자가 하나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쌍소멸, 빛에서 소립자와 반입자가 생성되는 것을 쌍생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는 우주에 물질이 존재할까요? 원래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이었습니다. 원래 같은 수만큼 있었던 소립자와 반입자가 쌍소멸해 물질과 반물질이 모두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소립자와 반입자 수의 균형이 무너져 조금이라도 소립자의 수가 반입자의 수보다 많아지면 반물질은 사라지고 물질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CP, 대칭성 붕괴라고 합니다. 물질과 반물질, 소립자와 반입자는 상반되는 것이므로 그야말로 음과 양이 통합해 우주의 물질이 탄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 창조 과정의 인플레이션 이론과 음양으로 성립하는 주역의 사고는 무척 닮았습니다. 즉,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것도 소립자이기 때문에 양자역학의 상보성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음과 양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으면 부정적인 면도 있죠. 부정적일 때는 음기, 긍정적일 때는 양기라고도 하는데요.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나빠져서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의 섭리이며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없애버린다면 우주가 탄생하기 전의 무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도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여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거죠. 분명 끌어당김의 법칙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인 파동은 부정적인 현상을 끌어당김으로 긍정적인 일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긍정적인 언어와 발전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만 긍정은 좋고 부정은 나쁘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 만사는 음과 양의 균형을 유지하며 성립되죠. 남성과 여성이 없으면 인류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자연계에는 선악의 개념이 없고 우주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중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중용일 때가 가장 파동이 높은 상태이죠. 자신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모두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중립의 상태가 가장 파동이 높고 에너지도 높습니다. 자신이 부정적이어서 파동이 낮은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으로 얽매여 있어 파동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태극도에서는 음 안에 있는 양을 음중양, 양 안에 있는 음을 양중음이라고 합니다. 즉, 부정적인 부분에도 좋은 점이 있고 긍정적인 부분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태극도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성격에도 좋은 부분이 있고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성격에도 나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남성이 있으면 여성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 단물질이 있다는 것이 이 세계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든 나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든 모두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성격임을 알게 된다면 자신이 모든 성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전부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점차 자신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부메랑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에게 했던 일이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가르침은 옛날부터 흔히 들어왔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도 유명하죠. 사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작용, 반작용이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란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와 같은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운동이 제3법칙입니다. 상대를 주먹으로 때리면 자기 주먹도 아픕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과 같고 상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기쁨을 주면 나에게 기쁨이 돌아오고 상대를 행복하게 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죠.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얼마나 주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만일 내 팔이 없어진다면 없어진 팔은 내 것일까요? 만일 머리카락이 빠지면 빠진 머리카락은 내 것일까요? 그 머리카락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면 그 흙은 나인 것일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인 것일까요? 어디까지가 나 자신이고 어디까지가 타인인가를 생각하는 동안 모든 것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 탄생의 순간을 상상하면 알 수 있죠. 우주가 탄생할 때는 수많은 생명, 식물, 동물, 인류 모두가 원래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였고 거기서 우주 창조의 빅뱅을 통한 대폭발로 다양한 물질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우주 창조의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어 우리가 사는 지구가 태어나고 생명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이며 일체입니다. 세상 모든 물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이어져 있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상대에게 기쁨이 에너지를 주면 그 파동이 파도처럼 전해져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고통이 에너지를 전해준다면 그 파동 역시 돌아오는 거죠. 만물이 에너지로 이어져 있음을 알면 자연과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원리 원칙이 보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것이 자신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이자 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 원칙을 알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연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도 마주하는 타인도 모두 우리 자신이며 자기 투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만나는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대가 없이 주는 사람은 에너지가 높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좋은 영향을 계속 준다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 또한 풍요로움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